일단은 지금 제일 좋게 보는 거 오늘은 다 밀렸지만 카지노 주식들입니다. 일단은 제일 단기적으로 제일 좋은 강원랜드고 내국인 카지노죠. 아 근데 오늘도 좀 많이 밀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어제 좋았던 종목들이 오늘 다 밀렸던 게 얘도 그렇고 파라다이스. 자 강원랜드는 내국인 전용이고요. 파라다이스는 일본인이 주력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지만 네,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제주도 카지노, 이거는 중국인 관광객을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가던 강원랜드가 오늘 조금 운봉이 세게 나오긴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사실 제일 강했던 종목이 강원랜드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 수급이 빽빽 돈다라고 봤을 때 가장 대장과 부대장의 역할이라고 좀 보기는 힘들고 다 같은 카지노 섹터 내에서 어떤 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냐들인데 강원랜드는 이미 내국인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내년에도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조적인 부분도 있어요. 정선이 워낙에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허용 인원의 3분의 1밖에 이제 제한하고 있지만 일단은 가장 눈에 띄게 나오는 부분들이고 이제 결국은 백신을 통해서 여행이 조금 더 자유화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중국, 특히 중국 관광객들은 워낙에 도박, 우리나라 사람도 도박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 가보셨어요? 제주도요? 제주도고 하얏트 지은 거, 새로 지은.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카지노가 아, 들어가는 카지노 말고 거기 복합 리조트입니다. 제주 거. 드림 타워. 아, 거기 가봤냐고요? 네. 못 가봤어요. 거기 가보시면 딱 봐도 아, 중국인 아, 이 좋아하게 관광객들 대상으로 만들었구나. 했구나라는 게딱 느껴집니다. 아, 딱 느껴집니다. 중화풍으로 했구나. 근데 이제 지을 때는 물론 그렇게 적겠지만 중간에 코로나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카지노보다는 이제 그 홈쇼핑 이런 데 보시면 이제 호캉스라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상품을 팔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중국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런 데는 지금 완전 바닥이잖아요. 업황이. 카지노는. 그러면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개발은 지금보다는 최악에서 보통만 가도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롯데관광개발도 일단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롯데관광개발 흐름을 보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가장 단단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다이스도 여기는 일본 쪽이긴 한데요. 패턴이 다 비슷하죠. 파라다이스도 2월달, 그다음에 4월달 이제 여기서 한번 치고 가려다가 델타 변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쫙 세게 밀렸고, 그죠?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잘 가다가 세게 한번 밀렸고. 강원랜드도 가다가 세게 딱다 똑같이다. 매집이 올해 상반기부터 쭉 매집이 있다가 델타 변이 나면서 쭉 밀렸다가 가장 먼저 좋아지는 강원랜드를 먼저 수급이 올렸다가 올라왔던 거고,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이트진로도 뒤 이어서 잘 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쫙 델타 변이로 확 밀렸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미리 먼저 매를 맞아서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조금 이제 업황 최악인 국면에서 좋아지는 업황이 완전 바닥에서 좋아지는 섹터들인 거고요. 지금 여기서 상승, 내년도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여전히 반도체도 그렇고. 근데, 2020년에서 2021년 상승률하고, 21년에서 2022년 영업이익 예상 상승률, 영업 상승률이 떨어지는 종목들 일단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 관해서는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시장이 좋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시장이 안 좋으면, 기저효과 없는 애들은 다 팔아버려가 되는 거예요. 별로 매력 팔아버려가 아니라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더 지금보다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당장은 당연히 뭐 델타 변이 이후에 또 어떠한 코로나의 변수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리오픈 주식들은 그리고 그중에서도 카지노 주식들은 여전히 한번 해볼 만하다. 그나마 틈새 시장으로 해볼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